정월 대보름이 낀 주말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거리 곳곳은 한산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146명에 대한 자가 격리와 능동 감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행사 준비로 한창이어야 할 박물관 앞마당이 텅 비었습니다. 한쪽에는 바닥에 설치했던 매트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해마다 전북 곳곳에서 열리던 정월 대보름 행사가 모두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사람들이 혼잡해 있으면 전염병이 좀 전염될 수 있어서 이번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전보다 박물관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입춘 한파가 풀렸지만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전주 한옥마을도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입니다. 상인들도 거리를 오가는 관광객도 마스크를 챙겨 썼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진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한창 유행이다 보니까 이렇게 쓰고 나와서 이렇게 한옥마을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중국 우한공항에서 입국한 전북 지역 거주자에 대한 능동 감시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군산에서 발생한 국내 8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80여 명의 자가 격리 기간은 길게는 오는 14일까지고 광주에서 발생한 16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6명에 대한 자가 격리는 11일 해제됩니다. 이제 해제하는 그 시점에 그분들께 혹시라도 의심 증상이라고 하는 거 있을 수 있는지 그 여부도 한번 확인을 해서. 현재까지 전북 지역 확진자는 한 명인 가운데 추가 확진자와 접촉자 발생 여부가 바이러스 확산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